나눔을 실천하는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톡톡 튀는 배우 유다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가수 이명수 인사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수화를 해주실 역시나 잘생긴 김수연 수화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2주 만에 뵙는데요.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수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요. 네. 주말마다 이 설악산 같은 유명산들에 수만 명이 넘는 등산객들이 몰린다고 하네요. 그렇죠. 근데 등산을 하게 되면 높은 곳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무릎 관절에 무리를 주게 되는데요. 그런 관절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그렇죠. 통증이 발생한다면 네. 무릎 질환을 의심해야 되며 네. 증상을 방치해두면 손상이 점차 심해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무릎이 아프실 경우에는 대신에 무리하게 운동하시지 마시고요. 무릎 관절증 또 예방을 위해서는 그게 좋다고 해요. 수영이나 가볍게 걷는 운동. 그렇죠. 네. 네. 그게 훨씬 더 좋은데 그런 운동을 꾸준히 항상 잠깐 하고 말고 이렇게 말고요.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평소에 무릎이 약하거나 무릎 질환이 있으시다면 등산이나 야외 활동을 하실 때 왜 요즘에 약국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보호대. 무릎 보호대. 예, 그렇죠. 예, 예. 무릎 그렇죠. 보호대나 또 팔목 아프신 분들 팔목 보호대 이런 걸 착용하시면 연골하고 인대의 손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산을 내려올 때 네. 올라가는 것보다도 내려오는 게 더 힘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위험하죠.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되는데 내리막길에서는 뒤쪽 다리를 네. 앞다리 말고 이제 뒤쪽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네. 많이 구부리면은 앞쪽 다리에 무릎에 부담이 좀 덜 가서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네. 참고하셔서 무릎 관절증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네. 앞다리를 왼쪽을 짚었다. 그럼 뒷다리를 더 구부린다. 네. 오른쪽 그렇죠. 다리를 짚었다. 그러면 뒷다리를 더 구부린다.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 네. 이해됐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네. 직접 심사를 하시죠. 네, 맞습니다. 060-608-1004 시청자 심사는 5번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참여자의 번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자, 수화기를 먼저 네. 드시고 네. ARS 060-608-1004번으로 들어오셔서 다섯 네. 가지 참여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노래 참여는 1번 지정곡 부르기와 3번 무반주 부르기로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네.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는요. 저희가 지정해놓은 9곡의 노래 중에 본인이 부르시고 싶으신 노래를 선택하셔서 전화기 반주 소리에 맞춰 흥얼흥얼 노래를 불러주신 다음 잊지 마시고 우물정자를 누르시고 점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방송 참여를 원하시면 3번. 다음날 참여를 원하시면 예약 참여 4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무반주 참여는요. 저희가 지정해놓은 곡 9곡 중에서 부르고 싶으신 노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애창곡이 없을 경우.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럴 때는 삐 소리가 나면 그 삐 소리 나고 나서 1절 이상 노래를 부르시고 또한 잊지 마시고 우물정자 버튼을 꾹 누르시고 점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저희 생방송 참여랑요. 예약 참여는 지정공 참여와 동일하니까요. 어렵지는 않으시죠? 네. 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네. 시청자 심사는 5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참가자들의 노래를 들으시고 그렇죠. ARS 060-608-1004번을 들으시고 네. 5번 시청자 심사로 들어오셔서 네. 잘 부르신 시청자 번호를 네. 누르신 뒤에 역시 네. 잊지 마시고 우물정자를 그렇죠.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심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참여에 이렇게 심사에 참여해주신 저희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5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바로 통일의 염원을 담은 개성공단에서 제조한 시스브로 공동 브랜드 제품을 드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렇게 ARS로 쌓인 수익금은 저희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참가자 만나보러 갈까요? 네. 저희 어디로 갈까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 네. 할미꽃 사연을 준비해 주셨죠? 광주 네. 서구에 사시는 성용봉님, 안녕하세요. 명순이 선생님, 고다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화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아, 반가, 반가, 반가. 예. 트레이드 마크네요. 반가, 반가. 반가, 반가. 반가, 반가. 네, 반가, 반가. 예. 네, 성용봉님, 어떻게 예. 잘 지내셨나요? 요즘 날씨도 쌀쌀해지고, 이거 환절기라 그러죠? 가을이 예. 왔잖아요. 감기가 조금, 저도 왔습니다. 환절기에. 빨갛다고 네. 타고 댕기기 때문에. 아, 감기가 그러세요? 조금 와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아, 뭘 타고 다니신다고요? 아, 저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세요? 예, 사이카 있잖아요. 사이카, 아, 사이카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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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아, 예. 오토바이 사이카라고 하는군요. 아, 사이카 그래가지고. 하나 더 배웠습니다. 예. 네, 사이카 타시느라 예, 예. 아, 마스크 꼭 하고 타세요. 예, 예, 마스크 하고 헬멧 꼭 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위험, 항상 안전이 제일 먼저. 아니, 근데 아버님. 예, 예. 아유, 오늘 저 사연을 주시면서 네. 보니까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하셨어요? 네.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지금 쌀까타고 통근치료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입원하신 건 하신 거고 오토바이도 잘 타시나 봐요. 오토바이요? 네. 네. 젊었을 때부터 타고 그랬어. 회사 다닐 때부터. 금호고속 다닐 때부터. 금호고속에 근무를 하셨군요. 예예예. 예, 예. 옛날에 그 버스 고속버스 참 그 안내양 누나도 계실 때. 예. 그렇죠. 예, 무등고속. 야, 네. 무등고속. 저희 예. 송용봉님이 예. 할미꽃 사연 신청해 주셨어요. 예예예. 예, 예. 저희 MC 분들 중에 혹시나 그 송봉수님을 가장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송봉수? 송봉수 씨 아니, 할미꽃 그러니까, 사연 부르신? 송봉수님도 좋아할 네. 뿐더러 네. 또 할미꽃 사연 노래가 네. 부모님들을 세상하면서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아, 첫째는 네. 그거 애착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금 부모님 어떻게 아직 건강하신가요? 아, 이미 또 아픔이 예, 있으시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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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마다 이 노래 부르면 생각 많이 나세요? 예예예. 예, 예, 예. 아유, 그러시구나. 예. 그 여기 저희 MC분들 중에서 저희 복지TV 많이 시청하세요? 예, 그러죠. 많이 MC들 다 알아요. 월요일부터 아, 다 금요일까지. 알아요? 예, 예. 그 중에 누가 제일 이쁜가요? 고다원 씨, 임명수, 밥 임명수 씨.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송영국님.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일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 그리고 이렇게 시청자 참여 생긴 거 아시죠? 시청자 예, 예, 심사가. 받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송영국님. 네. 그, 저 오늘 이렇게 노래할 거니까, 저 투표 좀 많이 해주세요 하고 본인 자랑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복귀 TV를 시청하시는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 노래는 못 부르지만은 성심성의껏 부를 거니까, 저에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유, 저는 선거운동 나가신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네. 네. 예. 지금 그 저희가 이제 곧 노래 먼저 이제 준비할게요. 예예. 예. 송영봉님의 참가 번호는 1번입니다. 1번. 네. 자, 선배님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네. 1번 참가자 네. 노래가 끝나고 나면은 네. ALS 060-608-1004번으로 들어오셔서 그쵸? 5번 시청자 심사 번호로 네. 들어오셔서 네. 참여자 번호 1번, 1번. 누르시고 네. 그 다음에. 선택 후에 또 우물정자를 그렇죠. 누르시면은 심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예, 저희 1번부터요. 저희 이 방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시청자 심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참여자 송용봉님의 1번 참여번호는 1번이니까요. 마음에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래 지금 진짜로 기대되죠? 예, 우리 자. 첫 스타트니까 그렇죠. 처음 시작하는 분의 송용봉님의 노래 네. 열심히 불러주시고 잘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1번입니다. 1번 순서니까. 자. 네, 그래요. 송용봉님이 부릅니다. 네. 할미꽃 사연 음악 주세요.
바라보며 눈물 흘리라. 젊었어도 늙어서도 꼬부라진 할미고 그 사연 밤을 새워 들려주시던 어머니 어머님의 그 모습이 그 모습이 허공에 번져가네. 감사합니다. 첫 스타트 참 좋았어요. 그리고 할미꽃 사연이 우리 송용복님하고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리고 가수가 누구예요? 송봉수 씨 아니에요? 같은 송씨예요? 아, 그러네요. 거기서 또 공통점을 찾으셨네요. 첫 번째 참가자의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기운이 워낙에 에너지가 넘치셔서 저희 시작부터 저희한테 많은 에너지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전에 진행을 하다가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옛날 과거의 그 금호고속까지는 잘 들었는데 버스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참아 정말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실수로 그랬으니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꼭 제가 버스 그 옛날 시절 얘기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참여의 그 심사 집계가 궁금하죠. 네.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자, 첫 번째 참여자의 표는 와 126표예요. 네. 오, 송영복님. 자, 이제부터 희망찬 점수를 기대해보면서 집계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해서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이제 있는 목요일의 퀴즈는 또 색다르죠. 이제까지 쉬었던 퀴즈는 가라. 네. 목요일에 우리 시청자들의 두뇌 활성화를 위해서 그쵸? 야심차게 준비한 퀴즈죠. 네. 에라 모르겠다 퀴즈. 자, 서해안의 갯벌은요, 5대 갯벌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갯벌 속 산삼이라 불리는 세발 낙지의 다리의 개수는 얼마일까요? 야, 이거 진짜 항상 그거 참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네, 보기 좀 주세요. 네. 첫 번째, 1번 8개, 네. 2번 3개, 3번 10개. 정답을 아시는 분은 ARS-060-608-1004번으로 들어오셔서 퀴즈 참여 4번을 누르시고 정답이다 생각되시는 번호를 꾹 눌러주시면은 끝나겠습니다. 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무슨 선물을 드릴까요? 그리고 정답자 중에서 3분을 추첨을 해서 저희 MC들의 사인 3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힌트 좀 드릴까요? 저 그 문어가 다리가 몇 개게요? 문어요? 네. 문어? 네. 문어? 문어 8개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낙지는 다리가 몇 개게요? 낙지도 또 오징어. 아니, 낙지. 아, 낙지요? 예. 낙지가 그 같은 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8개죠. 네. 그러니까 세발 낙지는 4촌일까요? 8촌일까요? 4촌이다. 4촌. 그러니까 이게 힌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지금 어리둥절하네요. 어려워졌는데. 예. 먹기만 했지 이게 개수를 안 세봤거든요. 자, ARS-060-608-1004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 3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 그리고 5번 시청자 심사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참가자 만나보러 갈까요? 네, 즉석 참가자 2번 참가자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자분이시네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창원입니다. 최연주입니다. 아, 경남 창원의 최연주님. 16세고예. 네. 예.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어승근 씨, 내 나이가 어때? 아, 그러시구나. 예, 좋은 노래네요. 뭐 하고 있으셨어요? 복지 TV 항상 그냥 이 시간대에 신청하시나요? 아니면 오늘 시간 내서 그냥 보시는 건가요?
아, 시간 되면 한 번씩 합니다. 한 번씩 합니까? 복지 TV 보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몇 년 돼서 한 5년 됐어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저희 이렇게 개편된 거, 보신 지는, 뭐, 최근에도 계속 보셨어요? 이렇게 개편해갖고, 시청자들 참여하고 이런 거?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랑 지금이랑? 너무 좋지. 아, 지금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도 좋고, 시청자들 예. 그 점수할 때도 그 정확하시고, 예. 네네. 아, 그렇구나. 훅 가다가, 그전에는요. 네. 훅 가다가 이제 이 심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의문스러운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심사를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시니까 공정성이 네. 더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오늘 창원의 날씨는 어때요? 서울 경기 지방은?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네. 합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이명숙이하고 네, 참 좋아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자꾸 칭찬을 받으니까 저희가 너무 행복해요. 네. 자, 오늘 최현주님의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66세, 66층 사시는데 뭐 한 40층 중반대 사시는 것 같아요. 더 고층의 빌딩에 사셔도 아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자기소개 저 좀 뽑아주세요. 저는 기호 2번 최현주입니다. 저 노래 어떻게 어떻게 할 테니까 저 좀 많이 투표해주세요.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하고 노래 듣겠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저는 2번입니다. 노래는 몸풀이지만은 한 번도 빠짐없이 놀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훌륭합니다. 예, 자, 역시나 또 마지막에 건강하시라는 네. 말씀 잊지 않으시고 해주셨습니다. 노래 준비되어 있죠? 네, 네. 자, 최현주님이, 아차.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060-608-1004 전화하셔서 시청자 심사는 5번이고요. 지금 2번 최현주님이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2번 누르시고 우물정자 잊지 마시고 꾹 누르시고 전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현주님이 부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음악 주세요. 첫 번째 참가자서부터 두 번째 참가자분도 상당히 노래를 잘하시네요. 네, 내 나이가 어때서 너무 잘 들었는데요. 최현주님의 그 긴장하고 떨리는 그 목소리가 저 이렇게 살짝 와닿았어요. 그래요? 근데 가슴이 그게, 살짝 뭉클해지고 그게 감정 표현으로도 또 될 수가 있어요. 예? 자, 저희 네. 시청자 참여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몇 표는 얻으셨을까요? 107표. 지금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럼요. 100표 이상으로 네. 다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참가자분이 126표였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107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심사는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아, 예, 부산에 있는 오성숙입니다. 아, 네, 부산이요? 성함이? 예. 오성숙. 고성숙님. 예, 예.
어떤 네. 노래 하실 거예요, 오늘? 내 사랑 그대여. 내 네? 사랑 그대여. 내 사랑 그대여. 네, 내 사랑 그대여. 예. 죄송합니다. 네네. 어떻게 복지TV 많이 시청하시나요? 예, 한 번씩 하는데, 노래 자신있게 해도 잘 안 되네요, 그게. 그럼요. 그래도 네. 이렇게 용감하게 용기 내셔서 또 저희 예, 복지TV 예. 전화 주시고, 예. 또 이 저희 복지TV가 전화하시면 나눔도 이렇게 같이 소외된 이웃들한테 전달되는 예.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도움, 작은 도움이지만 좀 조금 하려고 좀 노래도 하고, 이점저점 재미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 이렇게 방송 바뀐 것도 알고 계세요? 그전 예. 방송하고 이렇게 시청자. 예, 맨날 봅니다. 맨날 봅니까? 예. 요즘에 어떠세요? 이렇게 보면, 복지TV 보면. 아니, 전번에보다 분위기가 잘 다르고 좋아해. 좋아해. 예. 특히 어떤 점이 제일 좋아해? 아니, 두 분이 앉아서 이래, 네. MT 보는 것도 너무 보기 좋고, 예. 네. 참, 보기 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성숙님, 요즘에 네. 지금 환절기잖아요. 가을이 왔어요. 그쪽은 네. 어떻게 단풍이 많이 물이 들었나요? 좀 늦게 온 것 같은데. 예, 단풍이 예, 우리 여 장산 장산 있거든요. 장산. 그래가 예, 도토리 예. 많이 들어왔고 꿀도 먹도 해먹으랍니다. 예, 뒤에 산이 좋아요. 그래요? 산에 있는 도토리 떨어지면 주워와도 돼요? 조금 더 좋아하고, 예, 또. 날씨 보고 나면 조금 더 좋아하고. 그렇죠. 그렇군요. 조금씩 주워오는 네. 거지. 진짜 건강식이 되겠어요. 어머니는 예.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는데, 어머니는 무릎 같은 데는 안 아프세요? 저는 예, 파킨슨 환자입니다. 예? 파킨슨. 그러세요? 예, 파킨슨 환자라서 좀 많이 떨거든요. 예. 그래서 막 이제 또 노래 좋아해서 한 번 더 신청하고 합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가슴이 따뜻하시고 정신과 정서가 굉장히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저희 복지TV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항상 예. 고성숙님을 조금이나마 즐겁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 네. 그래도 환절기 때문에 관절이 네. 어떠실까 하고 건강이 네. 걱정이 됐는데 자 다른 부분은 괜찮으시고 자 노래 준비되셨죠? 예. 네, 네. 고성숙님이 부릅니다. 내 사랑 그대여. 음악 주세요. 고성숙님의 내 사랑 그대여. 네. 고성숙님의 참가 번호는 3번이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렸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시청자들이 또 그래도 많은 참여를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네. 자, 구성숙님, 이렇게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물론, 지병이 있으시지만, 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또 건강하게 전화해주셔서, 앞으로 더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성숙님의 참여자 심사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어제 몇 표 얻으셨을까요? 네. 78표. 조금 아쉽다. 아쉽죠. 이유가 뭘까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단어가 조급히 붙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래들은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추어들이 부르기에는 네. 조금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약간 느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리고 노래 가사가 네. 똑똑 떨어지는 그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네. 불가피하게 이렇게 느린 노래를 이런 빠른 노래를 불러야 한다면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럴 때는 네. 한 박자 쉰다라고 생각하고 노래를 부르시면은 조금 여유가 있을 거예요. 쫓아가게 되니까 쫓아가지 말고 내가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쉬워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너무 잘 불러주셨습니다. 네. 자, ARS 060-608-1004 시청자 심사는 5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 심사하신 분들 중에요. 저희가 5분을 추첨해서 통일의 염원을 담은 개성공단에서 제조한 시스브로 공동 브랜드 제품을 드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예약 참가자죠? 네, 네 번째 참가자 만나보러 가겠습니까? 자... 다 어디로 갈까요? 인천 연수구로 가겠습니다. 예. 자주색 가방을 신청해 주신 네. 이정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요, 지금 막 떨려요. 떨리세요? 또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어머, 목소리를 가진 지금 저 자주색 가방을 신청해 주셨으면은 그 추억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언제 불렀었던 노래예요? 제가요. 네. 저기 학창 시절 때 네. 저는 이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요. 네. 네, 오빠 밑에서 컸어요. 근데 네. 오빠도 이렇게 자식 조카들이 많고 그러니까 자주색 가방을 들질 못해갖고 언니 쓰던 거 물려받고 그랬습니다. 그 색깔이 자주색이긴 했어요. 네, 학교 다닐 때 자주색 네. 가방에 지정 가방이었어요. 예예 예, 여학생들. 그 무거운 네. 그 가죽으로 만든 그런 거였던 거죠 옛날이면. 네 아, 천도 그랬구나. 있고 근데 그게 예. 그렇게 갖고 싶은데 네. 언니 거 물려받고 옷도 물려받고 그래서. 아우 옛날에 네. 예 교복도 물려받고 그랬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게 예. 좀 마음에 걸렸어요. 아, 그래요? 혹시 그러면 학창 시절에 네. 그러면은 빵집은 다녀보셨어요? 빵집? 예. 시골이다. 아, 시골이다. 시골. 아, 네. 시골에서 다니셨구나. 가설극장 들어오면요. 예, 가설극장하고 이제 서커스단 같은 거. 네, 그런데 오면은 네. 뭐 몰래 나가죠. 어른들이 오빠가 완고해셔가지고 예. 밖에 출입을 전혀 잘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저는요. 그렇군요. 거기다가 이정옥님의 오라버니가 굉장히 이정옥님을 아끼고 사랑하셨고 또 여자고 하니까 더 많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한국에 심했습니다. 예. 귀가 시간은 몇 시였었어요? 아, 그전에는 귀가보다 네. 일하느라고 네. 학교에서 그냥 끝나자마자 책가방 들고 집에 와서 밭에 가서 일하는 게 유일한. 아. 그러니까 통급, 옛날에는 통급 시간이 없었군요. 아, 그럼요. 예.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막 이렇게 나가서 기다리고, 오빠가 나가서 기다리고. 예, 시간 맞춰서 안 들어오고. 틀리잖아요. 저는 그렇죠. 시골, 경기도 화성군 아세요? 화성, 알죠. 화성이 저희 고향이에요. 옆에, 예, 경기도 화성군 예. 마도라는 곳에서 저기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예. 그 이정옥님, 네. 그러면 그때 그 학창시절에 자주색 가방을 갖고 싶었던 그 시절의 친구들, 혹시 지금도 연락하시는 동창분들이 계신가요? 아, 처음엔 한 15, 16명 이렇게들 만났었거든요. 남녀공학이었어요, 저희는. 아, 시대 드물게,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더러 외국에 나가서 저기 세상을 등진 친구도 있고요. 네. 또 친한 친구들끼리 좀 그 있잖아요. 모이는 사람만 모이고. 맞아요. 학창시절에 공부를 네. 못했다든가. 네. 그러면 좀. 그래서 모임. 지금 몇 분이나 연락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셔요? 한 8, 9. 우와, 그 많으신 거예요? 오리지널 친구죠. 자, 그러면 네. 이정옥님, 저희 복지TV 연결된 김에 네. 자, 그 8, 9분의 소중한 마음 앞으로도 10년, 20년 더 연결돼서 같이 가라고요. 동창들한테 한마디 하시고 기호 4번 이정옥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야, 친구들아, 나 오늘 복지방송 나오거든. 그런데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또 낮에 집이 없는지 연락이 안 돼서 안 했는데 25일 날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불러가지고 녹음 떠서 보여줄게. 동영상 떠가지고 보여줄게. 이야.
좋아요. 연락이 닿으면은 네. 한두 명한테 연락을 했으니까 닿으면 네. 저 좀 꾹꾹 눌러주려면 4번이야. 네. 그리고요. 시청자분들도 제가 잘했다 생각하시면 꼭 좀 눌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음악 준비되어 있죠? 네, 그렇죠. 네. 이저몽님이 부릅니다. 자주색 가방. 이저몽님의 번호는 4번이고요. 060-608-1004로 들어오셔서 시청자 참여는 5번입니다. 자, 이저몽님이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4번을 누르시고 잊지 마시고 우물정자 버튼을 꾹 누르시고 전화를 끊으시면 시청자 심사가 완료됩니다. 저희 시청자 심사를 해주신 분들 중 저희가 5분을 추첨해서 통일의 염원을 담은 개성공단에서 제조한 시스브로 공동 브랜드 제품을 드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음악 듣겠습니다. 네. 이저몽님이 부릅니다. 자주색 가방 음악 주세요. 3년 동안 정들은 자주색 가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의 친구였네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불러주신 자주색 가방 이저몽님의 그 목소리가 어찌나 예쁜지요. 정말 노래 잘하셨어요. 저 이저몽님 네. 오늘 녹음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저희 복지TV 다시 재방송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직접 못 보여드리시면 저희 그 복지 그리고 TV 저 네이버 검색창에 이렇게 치시면 복지TV 홈페이지가 나와요. 거기에 전국 나눔 노래자랑 누르시고 오늘 날짜 딱 누르시면요. 이저몽님이 노래 부르신 거 다 녹화돼서 나오니까 동창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심사 지금 시청자 참여 심사 한번 볼까요? 네. 1번부터 4번까지. 자, 1번부터 투표 4번까지죠. 진행 네. 결과 보겠습니다. 네. 심사 보여주세요. 네. 1번은 194표. 예. 오, 자, 벌써. 2번 참가자 137표. 어이구. 많이 올라갔습니다. 3번 87표. 네. 그리고 네. 오늘 이저몽님 4번이죠. 142표. 네. 역시. 예. 점점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죠? 아니, 마치 무슨 월말장원을 하는 것 같아요. 점수집계가 처음부터 100단위로 네, 넘어섰어요. 네. 이제 네. 점점점 시청자들이 늘어나고 시청자들의 참여하는 횟수가 더 늘어난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다은 씨. 우리 네. 저 시청자 네. 심사 멘트 좀 한번 해드리죠. 네. 저희 ARS 060-608-1004번 누르시고요. 시청자 심사는 5번입니다. 지금까지 1번부터 그 다음에 12번까지 있어요. 계속 저희 방송 진행 중에도 얼마든지 내가 한번 투표했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방금 4번 이저몽님 마음에 들어. 그럼 또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진행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자 심사는 5번입니다. 5번 누르시고 마음에 드는 참여자의 번호를 기억했다가 4번이면 4번, 7번이면 7번, 2번이면 2번 누르시고 꼭 잊지 마시고 우물정자 버튼 누르시고 전화를 끊으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시청자 참여자분들 중에요. 5분을 추첨해서 저희 통일의 염원을 담은 개성공단에서 제조한 시스브로 공동 브랜드 제품을 드립니다. 자, 이제 5번째 참가자 만나보러 또 갈까요? 자, 5번째 즉석 참가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이 안 좋으신가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유정원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예, 예.
아, 감기 걸리셨어요? 감기 좀 걸렸다가 지금 좀 나섰어요. 아이고, 환절기 때 건강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어디 사시는,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아, 여기 충남 서산이에요. 아, 서산이요? 서산에 성함이. 여기는 어리굴 자식 많이 나와요. 네네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민 성함. 일반 입안할 때 반성옥. 아, 반성옥님. 네,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아, 저기. 안동역에서 안동역에서 진성 씨 안동역에서 이 남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던데 어떻게 안동역에서를 이렇게 준비하셨네요. 워낙에 진성 씨의 노래 좋아하시나요? 좀 좋아해요. 반성옥님 복지TV 애청하시나요? 이렇게 전화기가 어떻게 수신이 조금 좋지 않? 좋아해요. 네. 네. 그래갖고 거기 보고 있어요 계속. 아 그러시구나. 네. 저희 개편에서 이렇게 시청자 심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 지금 반성옥님 쑥스러우시죠? 좀 떨려요. 많이 떨리시는 것 같아요. 아, 자, 지금 어머니 저 네. 다은 씨가 자꾸 얘기를 해드리고 하는 게 마음을 진정하시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예. 네. 반성옥님 어떻게 감기에 나만의 특별한 민간요법이 있다. 자 목이 아프고 감네 걸렸을 때는 뭐가 좋더라. 아, 따뜻한 걸 좀 먹어야 돼요. 따뜻한 그렇죠. 거 뭐요? 따뜻한 거 매운탕이고 뭐 매운탕. 야 특이하시네 매운탕. 난 따뜻한 거라 그래가지고 네. 물을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뭐 생강차 보통은 꿀차 예.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얼큰한 게 좋다라는 얘기네요. 아 그럼요.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서 알겠습니다. 예. 제가 매운탕 한번 먹어볼게요. 저도 약간 목이 컬컬하거든요. 근데 반성옥님. 지금 네. 저희 수신 상태도 조금 좋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가 음악 먼저 준비할게요. 근데 환절기니까 목 관리 잘 하셔야 해요. 항상 건강이 첫 번째고요. 마음 건강도 첫 번째입니다. 1번도 건강, 2번도 건강. 자, 반성옥님, 그 안동역에서 저희 먼저 준비할게요. 반성옥님의 번호는 5번이죠? 5번, 5번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ARS-060-608-1004 시청자 심사는 5번입니다. 그리고 반성옥님이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그쵸? 5번. 5번을 네.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우물정자 버튼을 네. 꾹 누르시면 시청자 심사가 완료됩니다. 자, 그럼 노래 들어볼까요? 반성옥님이 부릅니다. 안동역에서 음악 주세요! 바람에 날려버린 온갖 맹세였나 천눈이 내리던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새벽부터 오는 눈이 눈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놓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놓치셨어요. 참, 진짜 아까웠어요. 네. 그 처음에 시작은 참 잘하셨는데 중간에 네. 딱 끊기니까 네. 그걸 끊어진 대로 그냥 버리고 가야 돼요. 아. 그러지 않으면 노래가 자꾸 밀려나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다음에 참가하실 때에는 꼭 참여를 한번 참고 네, 그러게요. 자, 목감기에 매운탕이 좋다는 말씀을 해주신 저희 반성옥님의 자 심사 시청자 심사는 또 어떻게 판단이 됐을까요? 자, 51표
아, 좀 만족스럽지 못하시죠? 아주 아쉽죠. 아, 그런데, 네. 그런데 반성홍님, 네. 처음에 많이 긴장하셨고요. 이런 심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조금 있다가, 그렇죠. 또 누가 알아요? 어머,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예. 그래도 나는 목소리가 마음에 드는걸? 자, 다은 씨가 전화해야죠. 네. 예? 다은 씨가. 예, 전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지금 전화할 수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항상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요. 저는 반성홍님에게 한 표 던지겠습니다. 예. 자. 오늘 목요일이죠? 네. 그쵸. 예. 지금까지 쉬었던 퀴즈는 가라. 그쵸. 목요일에 우리 시청자들의 두뇌 활성화를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퀴즈죠. 에라 모르겠다 퀴즈. 퀴즈 문제 드릴게요. 서해안의 갯벌은 5대 갯벌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갯벌 속의 산삼이라 불리는 세발낙지 다리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네. 1번 8개. 네. 2번 3개. 네. 3개입니다. 네. 3번 네. 10개입니다. 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ARS 060-608-1004번으로 들어오셔서 네? 퀴즈 참여 4번을 누르시고 그렇죠. 정답이다 생각하는 번호를 꾹 누르시고 수화기를 내놓으시면 끝나겠습니다. 예, 정답자 네. 좀 추첨을 통해서 자, 뭘 정답자 드리나요? 중에 3분을 네. 추첨을 해 가지고 저희들 MC들의 사인 네. CD를 3분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여기서 뭐 힌트 겸. 오징어는 다리가 몇 개예요? 오징어가 다리가 10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낙지는 다리가 몇 개예요? 오징어하고 낙지하고 차이가 있는 게 다리가 네. 8개예요. 아, 낙지는. 그러면은 네. 세발 낙지는 낙지 거일까요? 오징어 거일까요? 아, 그러네요. 세발 낙지하고 그러면, 낙지. 네, 좀 힌트가 될까요? 그렇죠. 자, 정답을 아시는 분. ARS 060-608-1004 4번 퀴즈 참여로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 3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시청자 심사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참가자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딘가요? 여섯 번째 참가자죠. 네? 경남 남해군으로 가보겠습니다. 비 네. 내리는 영동교를 찾아주셨네요. 예. 박화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유다은 씨. 네. 이명수 씨. 네, 안녕하세요. 내일 되는데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다 수고하시지요. 아이고, 수고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저희 다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어디 몸이 조금 불편하신가요? 예. 아, 어디가 좀 불편하신지 여쭤도 될까요? 그냥 조금 불편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마음은 참, 이렇게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 주셔서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박화자님, 경남 남해예요? 진짜 오랜만에 남해분 뵙는 것 같아요. 남해에서 많이 안 부리는가 예? 아, 안 부리는 게는 아닌데요. 잘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요. 아, 예, 예. 예, 너무 반갑습니다. 전국 방방, 방방곡곡 저희 복지TV가 항상 같이 한다는 의미고요. 박화자님, 어떻게 저희 복지TV 이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애청자신가요? 아, 전 노래 부를 줄은 모르는데, 예. 네. 노래 취미가 있어가지고 항상 네. 좋아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부를지는 모르는데, 예. 그리고 이제 노래 딱 나오면, 와! 이러면서 노래 너무 잘하시는 거 있죠? 원래 저 오늘 신청해주신 비 내리는 영동교가, 네. 이게 주로 항상 부르시는 노래예요, 어머니는? 아니, 지금 뭐, 오래됐습니다, 부른 지가. 아, 그래요? 참 명곡이죠? 예. 예. 그리고 또 좋아하시는 노래가 또 어떤 곡이 있어요? 좋아하는 노래 많지요. 예. 삼각관계라든가. 삼각관계? 예, 예. 뭐, 듀엠이, 뭐, 이거, 벨란 사람, 뭐, 그런 거. 아, 그래요? 다 좋아하긴 좋아합니다. 이 박하자님, 제가 이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예. 슬아의 자녀가 얼마나 되세요? 몇 분이나? 아들만 세 분. 와우! 아들만 세 분. 자, 그 중에 장가 안 가신 분은? 아, 장가 안 가는 우리 막내 아들. 막내 아들. 자, 막내 아들이 실례지만 몇 세이실까요? 지금요, 44살인데 네. 아직 장가 안 갔어요. 44시요? 네네. 네. 근데 네. 여자친구 있다고 들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는데 안 간, 모래주란 말을 안 하네요, 지금. 아, 보셨어요, 여자친구분? 예, 예. 어떠세요? 아, 아주 상냥하고 예뻐요. 아, 근데 어째 안 가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가 되시잖아요. 마음에 네. 드는 막내 아들의 여자친구분이 내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으세요? 예, 예. 아, 그러면
우리 이제 재방송 8시부터 10시까지 하잖아요. 저희 복지TV. 네. 이거 간접적으로 새 며느리가 됐으면 싶은 그 며느님과 또 아드님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복지TV 통해서. 네. 쑥스러우니까 직접 말하려면. 네. 우리 막내 아들 이창렬 씨. 이창렬 씨. 네. 이제 지금 같이 사귀고 있는 아가씨 예쁘고 장난하고 괜찮는데 결혼 빨리 하세요. 네. 어머나. 그 이창렬 씨, 박 화자님의 아드님 이창렬 씨, 박 화자님이 며느님이 되셨으면 하는 여자친구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고생도 안 시키실 거고 같이 놀러도 좀 다니시고 이러면 좋겠어요. 저희 복지TV 통해서 저희가 전해드리고요. 자, 박 화자님의 비 내리는 영동교, 일단 노래 먼저 들어야죠. 그렇죠. 자, ARS 060-608-1004 시청자 심사는 5번입니다. 자, 박 화자님의 번호는 6번이죠. 자, 박 화자님이 노래를 잘하신다 생각한다, 혹은 내 마음에 든다 생각하시면, 시청자 심사 5번 누르시고, 박 화자님의 번호 6번 누르시고, 우물정자 꾹 누르시고, 전화 끊으시면 시청자 심사가 완료됩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박화자님이 부릅니다. 비 내리는 영동교. 음악 주세요. 영동교를 홀로 갔는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비에 젖어 슬픔에 젖어 눈물에 젖어 하얀없이 걷고 있네. 한편에는 영등교 잊어야지 하면서도 못 잊나. 이런 때문인가 봐. 아,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소녀 같아요. 소녀. 네. 소녀 같아. 그러니까요. 막내 아드님이 44세나 되셨을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창렬님, 박화자님의 아드님, 며느님과 꼭 올해는 결혼하셔서 어머니의 그, 이렇게 바람을 꼭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6번 박화자님의 투표 심사, 참여자 심사를 좀 보고 갈까요? 네. 63표, 좀 아쉽다. 아쉽네요. 근데 아직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투표는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생방송 중에 노래 참여는 1번 지정곡 부르기와 3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ARS 060-608-1004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 그리고 3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도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 시청자 심사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네. VCR 소개죠. 그렇죠. 네. 나눔 노래자랑 여러분들의 노래하고 이야기 속에 이제 좀 빠졌더니 벌써 6분을 만났어요. 그래요.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지. 자, 목요일의 코너죠. 바로 웃음교실 시간입니다. 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시간. 네. 정혜성 선생님과 함께 웃을 준비 되셨나요? 그럼요. 정혜성 선생님 나와주세요. 스스로 웃고 마음껏 웃고 일상에서 웃자. 정혜성의 스마일. 네. 자, 웃음에 대한 격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요. 네. 미국 하버드 대학의 긍정 심리학의 대가 바로 윌리엄 제임스 교수의 이 말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니 행복해진다.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펀 스페셜리스트 여러분께 웃음을 선사해줄 배준하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우성의 섹시한 분. 네. 탐 크루즈의 멋진 얼굴을 가지고 있는 네. 배준하입니다. 아, 예, 멋있죠? 네. 아니, 근데 좀, 예, 좀 닭살스럽지 않아요? 아, 네. 근데, 예. 아, 대머리 좋게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진짜 옆에서 보니까 웃는 얼굴 하나만큼은 정말 헐리우드 배우 같아요. 아니,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예. 이 배우들이
멋지게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아 멋있죠. 커피 한 잔을 멋있죠. 마시고 예 그래서 이제 걸음 예 이거 걸어가기만 해도 멋있어. 네 예.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게 예. 지금 유행하는 게 예. 이 탐 크루즈의 틀리 줄리아 로버츠의 틀리가 지금 유행한다. 아. 그걸 딱 끼면은 예. 탐 크루즈처럼 줄리아 로버츠 섹시하게 아 웃는 얼굴이 된다는 거죠. 이 모양이 틀리 특유. 네네. 야 저 그런 걸 또 개발하네. 아니 근데 예. 저는 이 한국에도요. 제가 지난번에 홍대 거리 갔다가 네. 예. 이렇게 어느 이 점포에 가니까 그 스마일 이게 있더라고요. 네, 스마일 마우스라는 게 있어서 네. 이렇게 딱 끼면은 입꼬리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네. 그렇게 해야지 네. 이렇게 우리 정혜상 씨처럼 그럼. 저처럼 예. 이렇게 우리가 멋진 인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 보고 싶은 얼굴 바로 웃는 얼굴 아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스마일 데이 어떤 유머로 시작하나요? 네. 어떤 유머요? 네. 예, 지난주에 경상도 예. 할매 시리즈. 그렇죠. 동사무소 시리즈 했죠. 대박났죠. 예, 네. 너무 웃겼어요. 그 할매가 이번에는 서울에 오게 됩니다. 아, 같은 할매예요? 예, 네. 그 할매가 서울에. 예. 서울에 택시 탔어요. 택시 탔어요. 아, 택시 기사가 예.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어디 가시나요? 물어보죠. 할매 네. 보라고 화가 난 거야. 할머니가? 어. 왜? 어디 가시나? 어. 나 부산 가시나? 나 와! 네. 어디 가시나가 네, 그렇게 된 거죠. 부산 가시나가 된 거예요. 네. 아, 야, 3단, 그럴 수 있는 3단 또 있어. 3단. 그래서 택시 요금이 예, 예. 4천 나온 거예요. 택시 요금 4천 원. 선전 할머니가 예. 2천만 딱 준 거야. 왜요? 어 택시 기사 네. 어, 할머니 2천 더 줘야 되는데. 니는 안 탔나? 반반씩 내자. 반반씩 내자. 야, 네. 할머니 너무 귀여우세요. 햇볼이나 하자. 네, 네, 네. 아. 우리 또 웃음에 대해서 참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고 푼 또 사례가 하나 있죠. 맞습니다. 예. 저 미국의 유명한 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네. 분이 있어요. 저 그분 알아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강연료를 받는데 얼마죠? 한 번 강연하는데 6억 정도 받는다. 6억 정도. 예. 예. 네. 뭐 저거 뭐 별 차이 없네요. 근데 그분이 예. 성공의 85%는 예.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데 이 인간관계도 그 사람의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예, 지론을 펼치다고 합니다. 예. 아, 네. 사람은 누구나 꿈을 이루고 싶잖아요. 예. 그러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웃는 얼굴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 뭐 장사를 하든 예, 예, 뭐 예. 모임을 가든 그렇죠. 취업을 하든 예. 취직을 하든지 회사를 다니든 첫인상, 예. 얼굴 그렇죠.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예. 네. 저 러시아 소설 그 사가의 기록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상대의 웃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알 수 있는데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 웃고 있는 남자 예.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호감을 느끼게 된다면 그 남자는 모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래요. 야, 정혜성 씨가 예. 뒤로 보면 웃는 게 웃죠, 웃죠. 제가 착한 남자로 인정을 아니 그건 방송이니까 그런 거지. 방송이니까 웃는 거고요. 예. 제가 그렇게 따지면 또 네, 네. 예. 자, 아무튼 네. 뭐 이런 것들 예, 중요합니다. 그만큼 제가 유머도 전해지고 웃음도 전해진다는 건 웃고 살자는 이야기고요. 네. 예. 자, 지난주 시청자 퀴즈 정리해 보죠. 퀴즈. 네. 지난주에 수학 문제였어. 수학 문제. 네. 맥주, 소주, 고량주 이거 다 다 맞았어. 몇 도야? 몇 도? 졸도. 졸도. 네. 정답은 졸도. 야, 졸도군요, 네. 졸도. 또 너무 어이없으실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이 유머라는 게요, 네. 네, 내어놓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넌센스 퀴즈니까. 네. 자, 이번 주 문제. 이번 주 문제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반도에서 백두산이죠. 네. 자, 그렇다면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넓은 산은 네. 무슨 산일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넓은 산. 크고 넓은 산. 아, 크고 넓은 산. 자,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산이에요? 예. 네. 자, 아시는 분은요. 자, 네. 복지팀 홈페이지, 전국 나눔조랑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뽑아서 빵빵한 선물. 예. 유머 웃음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오해. 오해. 네. 역시 정혜성의 예. 스마일데이 역시 오늘은 웃는 날입니다. 굉장히 말이 빠르시지만 정말로 저희 또 많이 웃었어요. 정말 빨라요. 네. 근데 예.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웃으면 좋은 인상도 주고 네. 어쨌든 웃음이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나는 어떻게 웃는 건지 한 번쯤 거울을 보고 한 번 더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진짜. 얘기가 있어요. 이건 네. 오늘 PD면 통날 것 같은데 저희 PD님은요.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장가를 보내시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웃고 다니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1번부터 6번 참가자의 시청자 심사 네. 결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자, 심사 결과. 1번 224표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2번 참가자 152표죠.
3번. 네. 105표. 아, 100표 넘었어요. 자, 네 번째 참가자 196표. 많이 나왔네요. 네. 5번. 72표 받고 있습니다. 아직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여섯 번째 참가자 97표. 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잠시 중간 집계 시청자 참여자 심사 투표 보고 갑니다. 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1번부터 12번까지 참여자들 있고요. 저희 방송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시청자 참여는 계속됩니다. ARS 060-608-1004 시청자 심사는 5번이고요. 자,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 참여자의 번호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5번 누르시고 제가 마음에 드는 참여자가 4번이다. 그러면 4번 딱 누르시고 우물정자 잊지 마시고 누르신 후에 전화를 끊으시면 시청자 심사가 완료됩니다. 자, 시청자 심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저희가 5분을 뽑아서요. 통일의 영혼을 담은 개성공단에서 만든 시스브로 공동 브랜드 제품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달려가야죠. 네. 어디로 갈까요? 자,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참가번호 7번 즉석 참여자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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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자, 럭키 세븐이에요. 럭키 세븐 7번 네. 참가자 성함 어떻게 되세요? 조자 완자 형자. 아, 조완 형님. 선생님. 네. 네. 그리고 오늘 그 부르실 노래는요? 혼자랍니다요. 송대관. 혼자. 아, 송대관 씨 혼자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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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사세요? 근데 살고 계시는 지역이요? 서울 종로구에 삽니다. 종로고요. 아, 네. 야, 굉장히 바쁜데 살고 계시네요. 종로는 이 번잡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네. 가끔 길거리도 이렇게 통로 이렇게 통행 제한되고 막 이러실 때 많이 불편하지 그렇죠. 않으세요? 그렇죠. 아니 근데 네. 아버님 정도에 되시는 분이 서울 종로구에 사시면은 꽤 오래 사신 것 같은데 종로구에서 네, 네. 얼마나 사셨어요? 종로구 여기 승인대인데요. 네. 네. 45, 6년 살았어요. 그렇죠. 제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럼 첫 번째 고향은 어디셨나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전주예요. 전라북도 전주. 네. 아, 좋은 데 태어나셨네. 전주, 비빔밥에. 그렇죠, 비빔밥에. 먹는 네. 게 역시 최고예요. 기억에 남는 거. 저기, 조한 형님. 네. 저희 복지TV 어떻게 많이 좋아하시거나 뭐 시청하시거나 이러시는 거예요? 많이 좋아하죠, 2, 3년 많이 전부터. 아, 2, 3년 전부터 보셨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가 빨강색으로 예쁘게 이렇게 개편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참여자 이런 심사가 생겼어요. 네. 조한영님 생각에는 기존의 방송과 지금 방송이 물론 어색하시고 달라졌지만 어떠세요? 과거가 좀 더 낫다 아니면 지금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뭐 비슷한데 네. 그런데 그 생각하는 분들이 네. 좀 건설적으로 좀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해서 만드는 거죠. 네, 그렇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나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네요. 네. 자, 그럼 조한영님 어떻게 이제 노래 부르실 준비 되셨죠? 네. 자, 네. 조한영님의 번호가 7번이에요. 럭키 세븐이라고 하죠. 좋은 행운을 가져다 주는 번호. 나는 지금 이제 조한영님의 번호는 7번입니다. ARS 060-608-1004 시청자 심사는 5번이고요. 조한영님의 노래가 잘 부른다, 내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7번을 꾹 누르시고 우물정자 꾹 누르시고 전화기 끊어주시면 시청자 심사 완료됩니다. 자 조한영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네, 노래 듣죠. 네, 혼자랍니다. 음악 주세요. 이별은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은 혼자랍니다. 나는 너이야라고 나를 두고 어디로 갔어. 살짝의 둘이서 사랑을 알 때는
강을 속삭일 때는 노래가 네. 상당히 짧으면서 아주 네. 이별 이별 아세요? 네? 송대관 씨의 노래네. 혼자일 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그죠? 자, 자 7번 조한영님의 참여자 심사 한번 볼까요? 네. 자 몇 분이나 아우 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우 속상해. 아 시청자 여러분 럭키 세븐 괜히 강조했잖아요. 아직 남았어요, 조한님. 아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요. 네.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 전화했으면 지금 누르고 싶다. 네. 자, 다음 참가자 또 어쨌든 만나보고 네. 합시다. 자, 다음은 여덟 번째 참가자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전주에 네. 사는 양은아라고 해요. 네. 아, 그 조원영님의 예. 오리지널 고향 전주에 예. 사는 예. 양은아님. 네. 예, 어떤 노래 신청하실래요? 짐이 된 사랑이요. 짐이 된 사랑. 예. 예. 이명주 씨. 예, 예. 아, 예. 이명주 씨의 걸걸한 목소리 아주 네. 참 노래 좋죠. 양은미님. 양은아요. 양은아님. 아이, 예. 참. 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양은아님. 양은아님, 예. 뭐 하시다가 오늘 복지TV 연결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 네. 이거 복지TV 생길 처음? 때부터 계속 네. 이거 이용을 했거든요. 네네. 아, 그리고 참여도 몇 번을 하셨어요. 했고. 네. 근데 이제 한동안 이제 머리가 복잡해서 안 들어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틀어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네요. 아, 네.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보셨구나. 예. 네. 어떻게 이렇게 바뀌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아, 불편하고. 그래요? 정말요? 예. 아이쿠. 그래서 신청을 하셨는데 바로 딱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운 좋게. 아, 그러게요. 평소에 예. 뭐 저희 MC분들 중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셨으니까 누구한테 뭐 이렇게 전하고 싶었던 말 있다. 그럼 한마디 해주세요. 마음에 드는 MC 저희 아니어도 돼요? 네. 아니 예전에 네. 이효정 씨하고 연결이 예. 됐었는데 네. 아, 예. 그분 참 노래는 좋잖아요. 네, 네. 그럼요. 그래서 그분한테 네. 네. 계속 좋은 노래 왜냐면 효녀 씨고 그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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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걸 본받고 싶어요. 아유 예 양은아님의 말씀 저희가 아마 방송 보시고 계실 거예요. 나중에라도 바쁘시면 모니터 하시니까요. 이효정님 양은아님이 팬이라고요. 너무 효녀 가수고 앞으로도 좋은 노래 부탁한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 우리 아들이 이제 군 제대 오늘 그 학교 축제거든요. 그래서 학교 이제 축제요? 그, 예 그냥 노래를 하러 참가자로 나가는데 네. 저희 아들이 원래 실용음악과를 하다가 우와. 형편이 안 돼가지고 제가 네. 그 도중에 그 파장을 했어요. 아이쿠. 그래가지고 다른 과로 갔는데 네네. 그 오디션 보는 그런 프로만 네네네. 보더라고요. 근데 너무 네. 내가 그게 가슴이 아픈 거야. 네. 네, 이제 갑자기 동생도 아프다 보고 그러니까는 혼자 키우다 보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게. 그런 게 내 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내가 오늘 가서 네. 그거를 봐야 되는데 네. 못 볼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틀었는데 네. 다행히도 내가 신청을 했는데 네. 여기가 당첨이 됐어요. 그냥 우리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예.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들아, 예. 엄마가 이러이러하다. 직접 말하기는 또 쑥스럽고 잘 안 되잖아요. 복지TV 통해서 꼭 한마디 해주세요. 범진아. 엄마야, 엄마인데 엄마가 너의 꿈을 다 못 이루어줘서 미안해. 미안하고 미안하다. 부모 잘못 만나서. 근데 우리 아들이 잘 커져서 고맙고 잘 되기를 바래. 우리 아들. 엄마가 화이팅 알지? 그래요. 네. 양은아님 참가번호 8번이죠. 네. 자, 양은아님의 그 아드님 범진 씨. 저희 8시부터 10시까지 재방송합니다. 네. 아드님이 저는 꼭 오늘 보진 못하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을 꼭 전달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되면 저희 복지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재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 어머님이
다 해주진 못해도 누구보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부모님보다도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회는 꼭 올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어머님의 사랑은 항상 곁에 자, 있다고 자, 8번 참가자입니다. 네. 네, ARS 060-608-1004 시청자 참여자 심사는요 5번이고요. 지금 양은하님의 번호는 8번입니다. 양은하님이 노래를 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5번 누르시고 그 다음 양은하님의 번호 8번 누르시고 우물정자 누르시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시청자 자. 여러분들의 많은 투표 기다리고요. 네, 저 양은하님 예예 네. 양은하님이 부릅니다. 네. 짐이 된 사랑 맞나요? 네. 예, 짐이 된 사랑 듣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사랑만 고집했던 어리석은 나 당신이 전부였는데 나는 당신의 장난일 뿐 사랑은 사치였만 내 대신 그렇습니다. 노래하시는 성향이 네. 그 이명주 씨하고 노래 부르신 그 가수하고 네. 성향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노래 참 잘 부르셨어요. 네, 또 아드님에 네. 대한 또 애절한 그 사랑도 너무 네. 잘 느껴졌고요. 자, 그렇죠? 시청자 심사 집계는 어떻게 됐는지요? 네, 자. 궁금하죠? 네. 오! 127표. 이야. 와우, 역시 사랑의 힘이 무엇보다 큰 것 같아요. 아, 대단해요. 예. 네. 자, 이제 또 달려갑니다. 자, 계속해서. 네, 이번에 아홉 번째 예약 참여자죠. 네. 서울 송파구로 가보겠습니다. 네. 미운 사랑, 진미령의 미운 사랑을 준비해 주신 고나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라. 아, 네. 떨리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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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기분 좋으세요? 지금 기분 좋으셔서 웃으신 거죠? 네, 기분이 좋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요 오늘 복지TV 이렇게 예약 참여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죠? 많이 기다리셨죠? 네, 좀 많이 기다렸어요. 원래 기다릴 때 더 마음 조마조마하지 맞아요. 않으세요? 기다리는 시간이 더. 그러죠. 네. 완전 쑥스러우시다, 지금. 네. 어머니는 진미령 씨의 미운 사랑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가요교실 다니고 계세요? 네. 어머니? 어머니. 예. 가요교실 다니시냐고요? 가요교실, 가요교실 있잖아요. 노래 부르는 뭐, 아, 그런 데 안 다니세요? 이 노래 어떻게 배우셨어요? 이 참, 노래들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좀 좋아하는 노래길래 좀. 네. 테이프로 몇 번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 고나면님, 그 목소리는 굉장히 건강하신데 몸이 조금 좋지 않으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미용을 좀 하셨었다고요? 네, 미용실. 네, 근데 네. 또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셨다고요? 네, 그럼 다녔습니다. 아이고,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앞으로도 기회가 되거나 만약에 몸이 좀 건강해지시면 또 그런 일들을 해주실 해야죠. 건가요? 예. 아, 정말요? 네, 불편해서. 아, 만약 그때 그렇게 해드릴 때
어떤 보람이나 내가 이거를 하는 데 대해서 기쁨이 있으셨나요? 돈은 안, 못 벌지만 물론 공짜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손님 쪽에 그 내 몸으로 하는 일은 좀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씩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노인들한테 봉사할 정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고나면님, 그렇게 좋은 마음, 또 몸도 불편하신데 그렇게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많이 떨리시는데도 오늘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복지TV 자주 봐주시고요. 또 자주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저희랑 많은 대화도 나누고 그래요. 네. 자, 참가번호 9번이죠? 네, 이번 참가번호는 9번입니다. 9번. 네. 네. 9번 고나면님이 부릅니다. 미운 사랑 노래 준비되셨죠? 네. 선배님 외쳐주세요. 음악 주세요. 네. 자, 음악 주세요! 가슴만 태우는 사랑 어제는 기다림에 오늘내로 그리움이 적셨지요 이렇게 살라고 인연매가 차라리 더 멀리 돌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태연아 찾아올까봐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그늘도 웃은 없어 운명인 거야 네, 고나면님 노래 너무 잘해주셨어요 근데, 근데 아쉽죠? 네. 바로 무선전화하고 유선전화하고 차이점이에요. 무선전화로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무선전화라는 게 전파장애 때문에 휴대전화, 휴대전화 그랬을 경우에 조금 노래가 끊겼다 붙었다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하니까 가급적이면은 유선전화, 집전화로다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고나면님 성량도 좋으시고 아주 처음인데 많이 안 떨고 잘해주셨습니다. 네. 자, 참가번호 9번이죠. 고나면님의 시청자 심사 결과는 얼마만큼 나왔을까요? 네. 아이고 48표 저 핸드폰 속상해 우리 다은씨가 우리 다은씨가 방방 떠야 되는 그러게 말입니다 고나무님 아직 마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투표는 진행됩니다 자 다음 오늘 레인보 게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시청자 퀴즈죠 자 이제까지 쉬었던 퀴즈는 가라 목요일에 우리 시청자들의 분해 활성화를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퀴즈죠. 네, 에라 모르겠다 퀴즈. 서해안의 갯벌은요, 5대 갯벌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자, 갯벌 속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세발 낙지의 다리의 수는 몇 개일까요? 예, 1번 8개, 네. 2번 3개, 네. 3번 10개. 정답을 아시는 분은? ARS 060-608-1004번으로 들어오셔서 퀴즈 참여 4번을 누르시고 정답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추첨해서 뭘 저희 드릴까요? 저희 MC들의 사인이 들어있는 CD를 세 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힌트 한번 드릴까요? 네. 쭈꾸미는 다리가 몇 개예요? 쭈꾸미, 쭈꾸미요? 네. 쭈꾸미가
8개요. 없어요? 아, 왜 없어요? 쭈꾸미가. 뭐예요? 아유, 진짜. 아, 그래요? 이러실 거예요? 나 진짜. 피디님은 장가를 얼른 보내야겠어요. 야, 시청자 여러분, 잠깐 이해 안 되시잖아요. 쭈꾸미 다리가 없대요. 피디님이 다 드셨어요. 아니, 우리 다은 씨가, 네. 이렇게 놀란 토끼 눈처럼. 어머나. 몰랐어. 자, 쭈꾸미가 다리가 8개라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쭈꾸미 사촌 낙지는 몇 개게요? 낙지도 8개요. 그러면은, 세발낙지는 낙지 사촌일까요? 8촌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면 힘이 될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ARS 060-608-1004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 3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 그리고 마지막 5번 시청자 심사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참가자 만나보러 또 달려가죠? 그러죠. 10번째 참가자입니다. 즉석 네. 참가자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사이자 여러분, 네. 수아 선생님, 그리고 우리 PD 선생님들, 네. 방송국 전 직원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준비되신 곡은 어떤 노래죠? 네, 서주경 씨의 쓰러집니다입니다. 쓰러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네. 노래예요. 쓰러지겠는데? 지금 오늘도 쓰러지겠는데요? 예. 자.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그나저나. 예, 전라북도 군산에 사는 임희숙이에요. 임희숙님. 네네. 어떻게 복지 TV 자주 보십니까? 예, 가끔 봐요. 아, 그러세요? 네네. 오늘 거기 지금 전라북도 군산은 날씨 어때요? 예, 좀. 날씨 햇볕이 쨍쨍 나갖고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어요. 예, 이제 환절기라 감기 걸리시고 이러시진 않으세요? 네네. 목 조심하시고 항상 밖에 나갈 때는 예. 그래도 건강 먼저 챙기세요. 그럼요. 예, 저희 지금 혹시 이 시청자 심사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10번 참가자 임희숙입니다. 나는 이렇게 네. 이렇게 노래할 거니까 저 좀 뽑아주세요. 한마디 하고 노래 드릴게요. 네, 복지 TV 시청자 여러분들, 예, 저는 전라북도 군산에 사는 임희숙이에요. 네. 제가 노래를 못 하더라도 정의껏 보시고. 네. 점수 많이 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차분하게 소녀 말씀해 같아요, 주시는지. 또. 오늘 나오신 예. 분들이. 10번 참가자입니다. 네. 임희숙님이고요. ARS 060-608-1004 시청자 참여자 심사는 5번이고요. 자, 10번 임희숙님이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10번 누르시고 그다음 뭐요? 우물적자 꾹 눌러주시면 시청자 심사가 완료됩니다. 자, 그럼 노래 듣겠습니다. 네. 10번 임희숙님이 부릅니다. 쓰러집니다. 음악 주세요. 다가왔다가 이제 와서 나이 떠나요. 신도한테 핑계였으면 까딱하게 뻔뻔하게도 인생이 싫어졌단 말을 하지만 잡을 날도 아니겠지만 사랑해서 떠난다는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댄 말을 듣고 있으면 뭐가 어때서 그런 건가요? 사랑이 장난 있나요? 작은 길도 그냥 떠나지 왜 돌려도 이 사랑을 떠나지 않아요. 작은 길도 그냥 떠나지
이게 쓰러지는 와우. 거예요, 이게. 저 쓰러질 뻔했어요. 쓰러집니다. 아, 성공은 잘하셨는데 네. 좀 쓰러지게끔 나와줘야 되는데. 아, 근데 열창은 해주셨어요. 그렇죠. 제가 10번 이미숙님 때문에 쓰러질 뻔했고요. 지금 좀 전에 PD님 때문에 쓰러질 뻔했어요. 자, 어떻게 지금 이미숙님까지 10번째 참여자를 만나봤습니다. 네. 자, 1번부터 10번 이미숙님까지의 시청자 심사 집계를 한번 보죠. 네, 네. 자 보여주세요. 자, 1번 278표. 와우, 또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자, 2번 참가자 177표. 네, 3번 참가자 121표. 자, 4번 참가자는 267표. 5번 참가자는 96표. 아이쿠, 자 기다리겠습니다. 6번 117표. 네, 7번 참가자 68표 받았습니다. 자, 8번 참가자입니다. 196표. 많이 올라갔네요. 9번 네. 참가자입니다. 63표. 자, 10번 참가자 보겠습니다. 쓰러집니다. 129표. 네. 쓰러집니다. 아, 자꾸 쓰러져요? 예. 근데 좋은 일을 쓰러졌으면 좋겠어요. 네, 박장대소하다가 절도 뭐 이런 네. 거. 자, 자 이제 또 예약 참가자죠. 네. 거의 막바지로 왔어요. 11번째 참가자입니다. 이번에는 쫙 강원도 강릉시로다가 보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안동역으로다가 또 간답니다. 네. 이태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사회 보느라고 두 분들이 수고 많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수고 많고. 예. 네. 심사 보시는 분도 수고 많습니다. 아, 심사 보시는 네. 분들은 우리 시청자 아. 여러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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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이태원님. 네, 예. 그 조남이 좀 워낙에 특이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혹시나 놀림 당하고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아, 저 어릴 때는 네. 뭐 놀림 안 당했는데요. 네. 군인 가서 경기도가 있을 적에. 예. 군에 가 있을 적에. 아침으로 이제 그 이제 버스 타고선 이제 경기도로 예. 나갈 적에 네. 학생들이 보고선 이제 네. 명찰을 네. 보고 아 이태원동이라고 이태원동이라고 학생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맞죠. 그 네. 이름에 담긴 추억들이 네. 참 많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싫으셨을 것 같아. 다 그렇잖아요. 그때는 예. 나 싫어, 나 놀려. 근데 미안했지요. 이태원동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놀고 주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예. 어떠세요? 지금은 좋지 뭐요. 그럼요. 예, 금방 안 잊어먹잖아요. 저 이태원님 한 번만 더 전화하시면 안녕하세요 이럴 것 같아요. 예, 예. 자 이제 예. 이태원 이제 이태원인데 우리 강릉시에 대해서 좋은 점을 좀 한번 좋은 명소를 한번 추천을 해주 보세요 한번. 예, 강릉에 좋은 점이 많지요. 예. 경포대 네. 뭐 바다도 좋고. 네. 바다 좋고 커피숍도 좋고. 네. 도리고원도 뭐 하고. 야, 이러고 선생님도 이런 데도 맞아요. 뭐 하고. 예, 예. 강릉이 좋습니다. 아, 네. 그럼요. 바다 촥 보이는 데서 커피 한 잔 촥. 맞죠? 예, 예, 예. 좋죠. 자, 이태원님. 몸 좀 풀리셨어요? 예? 몸 좀 풀리셨어요? 노래하실 준비 되셨어요? 예, 노래 잘 못하지만. 그 복지에 좀 도움이 될까 하고 그렇습니다. 전화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바로 그 전화 드렸는데 예. 몇 번 하면 전화를 해도 잘 안 돼가지고 네. 예. 예, 어제 했더니 오늘 됐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저 유다은을 만나려고 이명수를 만나려고 오늘 연결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참가번호 11번. 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자, 11번 참가자입니다. 노래를 들으시고 바로 ARS 060-608-1004번으로 들어오셔서 5번 시청자 심사에서 참여자 번호 11번입니다. 네. 11번을 누르신 다음에 우물정자를 또 한번 누르시면 심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태원님이 부릅니다. 안동역에서 네. 음악 주세요.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서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해변부터 오는 눈이 울어까지 떴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죄송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네. 항상 잘하는 것보다요 애쓰는 마음이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11번 이태원님의 시청자 심사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저 몇 분? 53표. 앙! 저 전화기 하나만 주세요. 저 전화면 제가 낼게요. 앙! 참 속상하네. 자,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마지막. 그러니까 벌써 마지막이에요. 저희 마지막. 2% 2시간 갖고 안 되겠어요. 네. 3시간 네. 주세요. 네. 네. 3시간 자, 마지막 12번째 참가자입니다. 즉석 참가자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종로구에 사는 맹태열입니다. 맹태열 네. 선생님. 예. 네. 아니, 종로구에서 두 번째 나오시고 계시네. 노래하실 제목은요? 고영준의 남자의 길이요. 고영준의 남자의 길 하니까 지금 이렇게 어떻게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자의 길 하면은 한마디로 예약하면 남자의 길은 뭐다 생각나는 대로 그냥 툭 얘기해 주세요. 남자의 길이요? 네. 요즘 유행하는 의리 아닙니까? 의리. 나 이럴 줄 알았다. 자, 이명수 씨. 네. 자, 남자의 길은 뭡니까? 의리. 나도 의리입니다. 네. 남자는 역시 의리입니다. 저 피디님의 그 네. 생각도 여쭤보고 싶어요. 피디님 남자의 길은 뭡니까? 예, 역시 약간 이 왕따 기질이 보이네. 독고다이라고 하십니다. 예. 자, 맹태열님. 예. 예, 복지TV 이렇게 이제 마지막 참가자로 참여하셨어요. 예. 어디 기분 어떠세요? 떨리세요? 조금 떨리는데요. 네. 만나 뵙게 돼서 기분은 좋습니다. 아, 저희도 너무 맹태열님도 전함이 굉장히 특이하셔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연결되면 제가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맹태열님, 요즘에 특별히 취미생활이나 뭐 환절기인데 요즘 뭐 가을 단풍을 보면 좋다. 뭐 특별한 거 없으세요?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요. 요즘 가을에는 아주 운동하기 좋은 날씨도. 우와, 운동 그러면 조기 축구에 이런 거 나가시는 거예요? 예예예. 예. 멋지시다. 그러니까, 어디 다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지금 말씀 예. 부상이 최고 위험스러운데요. 그럼. 네. 예,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부상이 네. 굉장히 조심하게 합니다. 와우, 네. 건강하신 남자에게 역시 의리 생각하고 축구 대회도 네. 나가시는군요. 다음 시간 물어보듯이 의리하니까 네. 축구가 바로 연결되고. 네. 의리가 있으신 분이시네. 맹태열님, 저희 네. 이제 마지막 참가자예요. 그러니까 12번 참가자 맹태열입니다. 저 많이 좀 투표해주세요. 한마디 하고 노래 들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 네. 종로구에서 사는 맹태열입니다. 잘 들으시고. 네. 열심히 사시고. 네. 파이팅! 예측입니다. 네! 맹태열님의 쑥스러움이 확 묻어난. 네. 열심히 의리가 사시고. 의리가 남자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맹태열님입니다. 12번째 참가자고요. ARS 060-608-1004 시청자 심사 5번 누르시고 맹태열님의 번호 참가 번호 12번을 누르신 후에 네? 역시 우물정자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맹태열님이 부릅니다. 남자의 길 음악 주세요. 내 사랑은 길을 묻지를 마라 비바람을 헤치고 왔다 걷지
이른 길을 달려왔다. 의리를 모르고 남자의 세계를 여자야 말하지 마라. 과거를 씻어버리고 이제는 너 하나만을 사랑한다. 내 인생을 꾸렸다. 마지막 장식 정말 잘해주셨어요. 어찌나 옆에서 칭찬을 하시던지요. 예, 의리와 축구 요거 딱 네. 아주 맞아 들어갔고 그다음에 남자의 길 맞았어요. 참 노래 이상해요. 남자들은 뭔가 자기가 딱 필 꽂히면 아 이게 최고야 막 이러고. 아니 진짜 좋대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참가자부터 네. 12번째 참가자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네. 시청자 참여자 심사는요. 뮤직비디오를 보고 난 후에 한꺼번에 집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뮤직비디오는 김빈규 씨의 자꾸자꾸 요즘 인기가 날로 치솟는 자꾸자꾸입니다. 그렇죠. 김민규 근데 저희 씨. 뮤직비디오를 보는 동안에도 예. 예. 계속해서 투표는 진행이 됩니다. 물론입니다. 예. ARS 예. 060-608-1004 시청자 심사 5번 누르시고요. 1번부터 12번 중에 마음에 드시는 분의 번호를 누르시고 우물정자 누르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뮤직비디오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저희 투표는 계속됩니다. 시청자 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민규 씨 불러보겠습니다. 자꾸자꾸 뮤직 스타트! 안녕하세요. 명동거리에 나 있는 김 기자입니다. 지금 이 명동거리는 자꾸자꾸 열풍으로 온통 십사였습니다. 지금 시민들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자꾸 대박입니다. 자꾸자꾸 최고. 자꾸자꾸 너무 좋아요. 자꾸자꾸 너무 좋아요. 노래 너무 좋아요. 노래 너무 좋아요. 자꾸자꾸 좋아요. 오늘도 자꾸자꾸 생각나. 자꾸 생각나. 자꾸 생각나. 그 모습이 자꾸자꾸 생각나. 길을 걸어도 차를 타고 다녀도 자꾸 생각나. 여기 이 자리 내 옆자리 내가 비워둔 이 자리 이 자리로 와 빨리 달려와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생각나 길을 걸어도 차를 타고 다녀도
생각나. 여기 이 자리 내 옆자리 내가 비워둔 이 자리 이 자리로 와 빨리 달려와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사랑한다 말할 때 나를 받아줘 당신의 사랑은 나야 오늘도 자꾸 생각나 오늘도 자꾸 생각나 네. 네. 김민규 씨의 자꾸자꾸. 네.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전체적인, 순서가 끝났어요, 벌써. 그죠? 네. 자, 오늘의 시청자 심사 집계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집계 보여 주세요. 자, 1번 304표, 2번 217표, 3번 159표. 4번 참여자죠? 321표. 5번 115표, 6번 137표. 네, 그리고 7번 참여자 98표, 8번 288표, 9번 82표. 예, 10번 참여자입니다. 175표, 11번 79표, 마지막 12번째 참여자 139표 얻으셨습니다. 네. 예, 다들 축하드립니다. 네. 어떻게 점수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공정했으니까. 예. 네, 네, 그렇죠. 자, 네. 오늘 퀴즈 정답자를 네. 발표할 시간이죠. 네. 오늘의 퀴즈. 네. 정답은요? 그렇죠. 정답. 8개였습니다. 어떻게 힌트가 좀 되셨나요? 네. 저희 퀴즈 정답자들 중 세 분을 네. 추첨해서 MC들의 사인을 드리죠. 네. 자, 네. 어떤 분들일까요? 010-7209님, 055-2433님. 02의 5454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청자 심사. 다섯 명. 예. 예. 자, 네, 011로 시작하는 6488님, 010-2060님, 010-1961님, 그리고 또 두 분 더 네. 계시죠? 네. 네. 010-2554님, 031-008-1님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이분들께는 통일의 염원을 담은 개성공단에서 제조한 시스브로 공동 브랜드 제품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의 드디어 시상식이죠. 시상. 예. 네. 자, 복지TV 탁상시계를 받을 인기상. 자, 인기상. 인기상 8번 양은하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네. 숙취해소 음료를 받으실 네. 아차상 발표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아차상. 1번 송영봉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드디어 인기상이죠. 장원이죠. 네, 장원. 예, 네. 장원께는 홍삼 맥기스와 저 월말 장원에 출전하실 티켓을 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장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번 이종욱님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아, 이종욱님. 네. 여보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저희가 감사합니다. 기분 어떠세요, 지금? 아, 너무 날아갈 것 같이 기쁘고요. 저한테 아. 4번을 쿵쿵 눌러주신 모든 시청자분들한테 복 네. 많이 받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오늘의 네. 기쁨을 누구랑 나누고 싶으신가요? 아, 저요. 물론, 저는 이제 저기 시청자분들한테 그렇죠. 모두 돌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앵콜송 기다리고 잠시 있는 거 준비해 주시고요. 네, 끊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예. 예. 자, 오늘 시간이 네, 벌써 이렇게 됐네요. 바빠요. 공감이란 똑같이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네? 상대방의 느낌까지 알아차리는 것이랍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의 느낌을 무시하거나 자의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느낌? 그렇습니다. 아니까. 네, 그렇죠. 네? 수많은 만남과 네? 사연을 함께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방송,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복지TV는 많은 소외된 가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도움의 손길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의 희망복지 WBC 복지TV가 열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방.